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안에 불법 체류자의 44%, 한 500만 명 정도에게 혜택이 예상됩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도 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이걸 반드시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를 밀어제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부모는 자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전과가 없으면 3년 동안 미국에 머물며 취업 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 이전에 미국에 온 미성년자에게는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고 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에게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44%인 500만 명 정도가 추방을 면하게 됩니다. 대부분 히스패닉이지만 20만 명 안팎의 한인 불법 체류자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y came to work and study and serve in our military and above all contribute to America's success. 공화당은 의회를 무시한 제왕적 행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Instead of working together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 president says he's acting on his own. That's just not how our democracy works. 오바마의 이민 개혁 강행은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고 소수 민족을 결집해 2년 뒤 대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은 법안으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거나 예산을 차단해 연방정부의 업무를 정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민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